네, 뉴욕 증시가 전일 급락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6%, S&P 지수는 0.97%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15%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배터리 시장 확대에 맞춰 중장기 관점에서 이익 성장 예상되는 삼성 SDR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 SDR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전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장기화로 인해 일단 매출 증가폭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ESS는 고부가인 상업용 UPS 그리고 가정용 제품 수요 강세에 힘입어 매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고 원형 전지는 수요의 3대 축인 전동공구, 마이크로 모빌리티, EV가 모두 양호하기 때문에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액은 그 작년 한 4.5조 원에서 2025년 한 13조 원으로 연평균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소형전지 부분 또한 10% 초반의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보전 조항으로 인해 최근 메탈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EV용 배터리도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 전지가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GM5 중심 고도화가 예상되는데 일단 그 GM5 배터리 중심의 질적 개선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수 그리고 모델 수가 확대되면서 의미 있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수익성 향상을 수반할 것이고 그리고 전자재료 같은 경우 주 고객사가 파운드리 사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SOH 위주로 반도체 소재 매출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최근 그 주가는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우려 그리고 경쟁사 상장에 따른 이슈 등으로 그 8월 13일 82만 8천 원 고점을 기점으로 최근에 20%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현 시점이 조정 시 매수 전략의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는 78만 원, 선절가는 6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에 예상되는 삼성 SDI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8만 원, 선절가 6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증시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그 미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1.9%를 넘어서면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은 미국은 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높은 인플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아직은 좀 확실히 바닥이라는 점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도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미국 대형 기술주와 그 우리나라 그 대형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지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오늘 보는 섹터는 두 가지인데 2차 전지 섹터와 보험 섹터입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 IPO로 인해 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세가 큰 만큼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되고 그 보험 섹터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적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주 그리고 보험주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